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현입니다. 오늘도 후다닥 퀴즈 제가 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드라마 제목과 OST를 들려드립니다. 이 곡들에서 공통으로 들을 수 있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로드 넘버원, 같은 마음, 아이리스, 잊지 말아요, 시크릿 가든, 그 여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67로 정답 문자 보내주세요. 또 알투로도 정답 보내주신 분들을 위한 피자 상품권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우다나! 아, 우리 이완 씨 수고하셨습니다. 문자가 막 왔는데요. 4749님이요. 아이고, 우리 박이병님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처음 DJ 하실 때만 해도 저까지 덜덜덜 떨었는데 이젠 여유롭게 오징어를 질겅질겅 씹으면서 듣고 있네요. 크크크 와우. 네. 아, 이제 저는 여유 있진 않은데. 네. 아, 그렇게 들어주시니까 감사하네요. 9372님이요. 대장이 오늘 대청소 날이라고 하셔서 저도 집 대청소했어요. 할땐 힘들어도 다 하고 나니까 뿌듯하네요. 네, 하셨어요. 우리 이완 씨가 하나 소개해 주실래요? 네? 네, 당황스럽네요. 네. 1765님, 네. 어렵네요. 깍! 네. 하트하트, 대장 보고 싶었죠요? 아유, 네. 네, 저는 지금 편지를 쓰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참. 우리 이완 씨 목소리가 요새 참 귀여워졌어요. 네. 자, 4816님이요. 대장, 저 오늘 자전거 2시간 탔어요. 다리 마비 왔어요. 내일 면접인데 아침에 못 걷는 건 아니겠죠? 면접 잘 보고 올게요. 화이팅! 응원해주세요. 하셨어요. 그래요. 면접 잘 보셔야죠.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0604님이요. 우와, 오늘은 대장의 날인가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대장과 함께 하다니. 크크. 어후. 대장 오늘 완전 날 잡으셨군요. 오늘도 대장의 깨알 같은 진행 기대할게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리고 6419님이요. 달달한 대장 목소리 덕에 요즘 단거 끊었어요. 다이어트 계절에 다이어트가 절로 되네요. 생유 대장. 예,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이완 씨가 또 하나 네. 심심하십니까? 0342님, 네. 대장 나무, 네. 이거 잘해줘야 돼. 이팅? 네. 또 만나니 너무 좋아요. 네. 대장 덕분에 오늘은 그 흔한 월요병도 없었답니다. 이게 바로 코디제이의 힘? 아, 네. 아유, 이게 무슨 말이죠? 대장은, 뭐, 아, 이준 씨를 제가 그런 건가요? 우리 팬 여러분들이 되게 네. 대장나무 이렇게 불러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대장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코디제이는 뭔가요? 이제, 박효 할 때, 아, 쿄디제이라고. 제가 우리 이한 씨한테 또 설명해 주시니까 재밌네요.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이 와중에 되게 지금 아주 깜짝 놀랄 문자가 와 있어요. 우리, 병무청 관계되시는 분 핸드폰으로,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이동건 DJ님이, 뭐라고 왔냐면요. 이동건입니다. 쿄디제이 파이팅. 저는 원조 어버버 김지석과 대구랍니다. 내일 만나요. 하셨습니다. 야, 우리 이동건님이, 참, 너무 사랑하세요, 방송을. 예, 참, 걱정되시진 않으셨는지. 아무튼 제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내일, 원조 어버버 우리 김지석님과, 네. 꼭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지금 원조 어버버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귀여운 어버버 김영수 씨와 함께, 아, 우리 이완 씨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시지 말고 내일 조심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우리 군에 서는 시간입니다. 해병대 이사단이요. 지역 내 해안가 일대에서 유실 지뢰 탐색 작전과 환경 정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사단은 대명항 인근 초소 해안가에서 유실 지뢰 탐색 작전을 벌이며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 요소 제거에 구슬땀을 흘렸는데요. 지뢰 탐지병을 동원해서 이틀간 진행한 작전에서요, 다행히 지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덕포진 일대 3km 해안에서 방치된 폐기물과 오물 등 쓰레기 10톤을 수거하기도 했는데요. 지역 주민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군의 임무겠죠. 사단은 앞으로도 지역 환경까지 지킬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유, 정말 열심히 정말 수고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올까요, 이현 씨? 네. 네. 제이슨 무라즈의 I'm Yours.
done done me in your bed, I felt it. I tried to beat you, but you're so hot that I melted. I fell right through the cracks. Now I'm trying to get back. Before the cool done run out, I'll be giving it my best. This and nothing's gonna stop me but divine intervention. I reckon it's again my turn to win some or learn some. But I won't hesitate no more, no more. It cannot wait, I'm yours. Mind and see like me. Open up your plans and damn, you're free. I look into your heart and you'll find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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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Listen to the music of the moment, people dance and sing. We're just one big family, and it's our God-forsaken right to be loved.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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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So I won't hesitate no more, no more. It cannot wait, I'm sure. There's no need to complicate. Our time is short, this is our fate. I'm yours.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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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To come on, I scooch on over closer, dear, and I will nibble your ear. Soon they 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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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p. Spending way too long checking my tongue in the mirror and bending over backwards just to try to see it clearer. But my breath fogged up the glass, and so I drew a new face and I laughed. I guess what I'll be saying is there ain't no better reason to rid yourself of vanities and just go with the seasons. It's what we aim to do. Our name is our virtue. But I won't hesitate no more, no more. It cannot wait, I'm yours. Open up your mind and see like me. Open up your plans and damn, you're free. I look into your heart and you'll find that the sky is yours. So please don't, please don't, please don't. There's no need here to complicate, cause our time is short. This or this or this is our fate. I'm yours. Ba-da-bum, ba-bum, ding.두 번째 문제, 역시 드라마 제목과 OST를 들으시고 이 곡을 부른 주인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테나, 널 사랑한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눈의 꽃, 일지매, 화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67로 정답 문자 보내주세요. 알트로도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후다닥! 네. 아유, 후다닥 끝내주셨습니다. 국군방송 프렌즈 FM 이동건입니다. 오늘은 박효신과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박수현님의 사연입니다. 프렌즈건을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 큐 DJ님, 안녕하세요. 햇빛이 포근한 요즘 같은 날에는요, 꽃 구경이다 피크닉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곤 하잖아요. 좋은 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그 시간에 사랑의 시련을 겪고 힘들어하는 한 여성이 있답니다. 저는 아니고요, 저를 항상 걱정해주고 친동생처럼 아껴주는 사촌 언니가 최근에 시련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기쁜 일이 있을 땐 함께 기뻐하고 제가 힘들어할 땐
많이 의지가 되어준 언니인데 저는 동생이라서 뭐 하나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미안해지네요. 어떻게 하면 언니가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저를 대신해서 QDJ님이 위로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언니에게 위로가 될 만한 노래 마이크 부블레의 Heaven Met Yet 신청합니다. 임시 DJ와 게스트 그리고 위문열차까지 국방홍보원에서 가장 이쁨 받는 박이병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우 제가 다 목이 메네요. 죄송합니다. 그러게요. 어떻게 하면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우리 사실 그냥 제가 문득 떠오르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는데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냥 정말 더 좋은 분을 좀 소개를 시켜주시면 네, 감사할 것 같아요. 정말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만 전에 그런 아픈 시련 같은 거 깨끗이 잊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민순이님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QDJ님 크크크 제가 고민거리가 있어서요.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드리려고 돈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직접 만든 카네이션 볼펜 등 각양각색 종류별로 정말 엄청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뭘 해드릴지도 고민이고 친구들은 뭘 일일이 다 챙겨서 해드리냐며 그냥 하지 말라고 하거나 돈으로 드리라고 하네요. 그래도 1년에 한 번뿐인 어버이날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걱정입니다. 편지만 쓰기도 뭐하고. 혹시나 대장이 부모님께 드렸던 선물 중에 이건 괜찮은 선물 같다 하시는 게 있으시면 아이디어 좀 공유하면 안 될까요? 이왕이면 꼭 특별하게 보내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민순이님 그래요. 물론 정말 정성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것만큼 정말 또 되게 너무너무 각별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한테도 뭐 특별한 것보다요. 저는 늘 시간에 많이 쫓기다 보니까 제 많이 하고 싶은 게 참 부모님하고 여행 다니는 걸 제일 많이 사실 하고 싶었어요. 선물도 물론 너무너무 좋지만 제가 민순이님께도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여행이에요. 여행. 그 선물도 기억에 다 남고 부모님이기 때문에 좋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자식들과 함께하는 시간만큼 되게 소중하고 그렇게 되게 오래 남을 수 있는 일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시간을 오히려 돈보다 시간을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여행 다녀오셨으면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지은님의 사연 소개.